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가 당분간 학교들의 대면 수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역시 다른 비즈니스들과 같은 절차를 밟아 안전하게 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LA 카운티에서도 아시안에 대한 인종 증오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LA 카운티 정부가 211번 핫라인으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가을 학기를 개강한 USC 대학 캠퍼스 내에서 첫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캠퍼스 내 기숙사와 센츄리 아파트에 살던 대학생 3명이 감염됐으며 이에 대학 당국은 감염자와 접촉한 모든 이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대형 의류업체 앰비언스를 운영하는 한인 노상범 대표가 해외에서 의류 수입 시 가격을 낮춘 허위 인보이스 등을 세관에 보고해 탈세한 혐의로 1억 1,8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이 미국 내 본인 명의로 된 해외 계좌로 수십억 원을 송금한 다음 미국의 유학원 자녀와 와이프에게 베버리 힐스 등 부동산을 매입하게 해 재산을 빼돌리는 해외 역외 탈세 적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3년 전 LA 한인타운 아파트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은 한인 여성 유미선 씨 사건의 재심이 거부됐습니다. 항소법원은 재심을 기각한 것으로 유 씨가 당시 수사관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남편의 살해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산불 예방 자금 조성을 위해 오는 2021년에 끝날 예정이던 매달 전기료에 96센트 추가 청구를 오는 2045년까지 1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이제 독감 시즌까지 다가오면서 캘리포니아주가 이른바 트윈데믹에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19 검사를 하루 15만 건 추가 제공과 검사 결과를 이틀 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위스콘신주에서 발생한 흑인 아빠 총격 사건으로 다시금 불거진 시위에 스포츠계도 동참했습니다. 이제 레이커스와 트레일 블레이저스 간의 5차전을 포함한 NBA 플레이오프 3경기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국책모기지기관 페니메와 프레디맥의 재융자 대부분에 대해 새로 융자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 부과 정책을 12월 1일까지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융자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욕시가 주요 교량과 터널 등에 설치된 체크포인트에서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 위험 지역에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차량 3,000대를 조사했으며 2명에겐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재 뉴욕으로 들어가는 모든 주민들이나 코로나 위험 지역에서 뉴욕으로 가는 방문자는 2주간 자가격리로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9월 1일부터 실내 운동시설과 실내 놀이동산, 실내 스키장 등에 대해 9월 1일부터 조건부 오픈을 허용합니다. 우선 정원의 25%만 입장이 가능하며 마스크 착용 등이 의무화됩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 가을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을 위해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불안과 슬픔 등 사회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뉴욕시 대중교통 운행이 최대 40%까지 단축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만일 연방의회의 120억 달러 지원이 없을 시 단축 운행과 감원, 요금 인상 등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한인들과 뉴욕 내 소외계층에 써달라며 한인단체인 사우스 폴 재단 이사회가 5만 달러를 뉴욕 한인회에 쾌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흑인 아빠 총격 사건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위스콘신주 커노사로부터 약 15마일 떨어진 일리노이주 앤티오크에서 BLM 시위대를 향해 반자동 소총을 발사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7살의 백인 청소년 카일 리튼하우스가 체포됐습니다. 북텍사스 보건당국이 올가을 3대 바이러스의 동시 유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독감 그리고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까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와 기관시설안보부, 재무부, FBI 등 4대 기관이 북한 해커들이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을 통해 금융 해킹을 하고 있다며 기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 상륙한 허리케인 로라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4살 소녀가 사망하고 60만여 가구의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이 한국을 방문하려는 미주 한인 탑승객들에게 부당하게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와 확인서까지 요구하면서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